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흘러왔습니다. 뭐 공간혁신 사업에 의해서 1차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2차 이렇게 2000년도까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게 공간혁신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교육혁신을 하기 위해서 사실 공간혁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간혁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했던 거는 2000년도 초반에 그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게 다 닫혀져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이. 그렇듯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도 공간혁신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하지만 결국에는 교사가 혁신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공간혁신도 결국에는 환경개선에 머무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러면 공간혁신을 할때 이거를 그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마다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또 달라요. 근데 저는 교육부는 하나의 어떤 지침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교육과정이다. 좀 전에 조재일 박사님이 커리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 소개를 뭐 사실은 화면이 공유가 안 돼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교육분과는 결국에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교육 목적 달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은 뭐냐? 결국에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지침이자 최종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공간과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벌써 그거보다도 2015년보다도 아마 1년 내지 2년 전에 벌써 작업을 해서 작성을 해놨을 겁니다. 그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 지금 우리가 외국 예를 들지 않더라도 거기에 다 지금 녹아져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얘기 나와서 토론 학습, 협력 학습, 프로젝트 학습, 탐구 학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선생님 주도하에서 수업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이런 교수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기르고 그게 바로 그런 핵심 역량이 21세기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지금 뭐 2000년도까지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읽기, 쓰기, 뭐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였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큰 목표점이었다 그러면 21세기에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4C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얘기하고요.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뭐그 크리티컬 씽킹. 이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교육 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외국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 과정에 우리 공간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 연극이라든지 대표적인 것만 들겠습니다. 연극 활동이라든지 드라마가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건 외국에서 다 인정을 해왔고 그거가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서 채택이 됐습니다. 영국의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의 가장 중심에 드라마 센터와 리소스 센터, 도서실이 가장 맨 중앙에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담당하시는 건축사분이든 아니면 교수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 목표 방향, 우리가 공간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는 교육 과정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학교 사정이라든지 지역교육청 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한결같이 외국 얘기만 하고 이런 교육과정 얘기는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간혁신이라는 게 이게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누구든지 간에 어느 분이 맞든지 간에 그건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정에 맞게 이게 변형이 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어댑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위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과정을 공간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갈 때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2015 교육과정에 기반한 공간혁신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아 이것도 뭔가 교육의 어떤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사. 교사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겁니다. 두 번째가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는 합일이 됐을 때 그 어떤 교육 공간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2000년도 열린교육 학교 할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다. 지금도 저도 공간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면담을 하고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교육과정을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아마 90%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이렇게 혁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간혁신이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저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조합해서 가져갈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범학교를 저는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된 시범학교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보급을 되고 아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런 공간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가구를 쓸 때 아 교육혁신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우리가 모든 학교를 다 그렇게 공간혁신을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커리큘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범학교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을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로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커리큘럼이고 학교 설계자가 교육과정을 정말 깊이 있게 잘 이해해야만 올바른 혁신적인 공간 또는 미래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시는 우리 김항 선생님은 유명하십니다. 이게 그 강주에서 공간혁신을 실질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굉장히 바쁘신 몸이신데 오늘 저희 토론으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항 선생님께 오늘 또 토론의 얘기를 잠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먼저 차병강 교수님 의견에 2만% 동의합니다. 작년부터 학교 공간 혁신하고 다니면서 아니 물론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 들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이야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 자료, 뭐 학교 교육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미래 교육은 한 20년 전에 끝났어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이 문서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미래와 창의융합 인재가 완성이 된 나라죠. 그 말은 결국은 항상
그냥 실천은 안 하고요. 다 연구가 연구로 이어지고 연구가 또 연구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누구도 실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열린 교육 그 교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열린 교실에서 연구 수업을 하고 2년 있다가 교실의 문을 전부 다시 막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될까봐 진짜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차 안이에요. 왜냐하면 왜 차에 있냐면요. 4시 넘어가면 학교 냉난방이 이제 꺼지기 시작을 해요. 추워요. 그래서 차에서 히터 틀어놓고 있거든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재 학교가 뭐 현재 기술을 쓸 수 있을 정도만 좀 되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뭐 냉난방 및 위생시설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오늘 그 미래 교육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 미래의 기술 변화 예측을 우리가 가능할까? 올해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전 그 학교의 ICT 소양 능력이 뭐 20년 할 ICT 능력 신장이 1년 만에 됐다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시점에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또 그걸 바탕으로 뭐 필요하면 다시 학습을 하고 또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데 아마 지금의 학생들도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지금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서 어른이 되었을 때 걔네들이 자기들의 미래의 문제를 아마 해결하는 상황이 될 건데 현실이 뭐냐면 지금의 학교가 지금의 학생들이 지금의 지식과 기술을 쓸 수 있게 해주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애들이 살고 있는 지금 학교가 한 20년 전 환경, 30년 전 교육 방법을 그대로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교육을 논하지만 지금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게 학교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요. 그냥 저는 그 지금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컴퓨터건 스마트 기술이건 통신이건 그냥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그걸 활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현재 미래 학교 공간 구성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뭐 지금 AI, 뭐 테크놀로지, XR, MR 뭐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함정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 당장 학교로 들어왔을 때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단지 전부 시범적인 연구일 뿐입니다. 근데 시범 연구를 지금에다 적용한다. 물론 시범 학교에는 가능하겠지만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견에도 너무나 동의하는데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그 오늘 이제 건축가분들이 이걸 많이 들은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미래 학교를 만들려면 이 미래 학교라는 공간 무엇이든 담을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무엇이든지 담으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학교라는 공간이 갖춰야 될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살아갈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바꾸건 변형건 간에 뭐 전기, 통신, 뭐 쾌적한 환경, 조명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잘 돼 있다면 그 안에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과 공간을 재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학교 공간 혁신사업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 딱 정형화된 세팅이 돼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변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개입한 공간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라고 하는데 가보면 사용자가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 박사 눈높이에 맞도록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너무 멀리 내다볼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있는 것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자. 연결되셨나요? 아, 예, 이어서 하시죠. 학교 그 와이파이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예, 하시죠. 들리시죠? 예. 두 번째가 그
우선은 사고 과정하고 행동에 다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학년들은 저학년의 발달 단계가 있고 고학년은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 결국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살펴보면 거의 90%가 수업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 때 놀이공간이나 휴게공간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다면 더 만든다면 학생들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놀이공간이나 휴게공간 자체도 그냥 놀이휴게가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규 교육과정이나 비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이 결국은 학습이라는 활동을 촉진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예쁜 공간, 놀이공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학교를 만들 때 말 그대로 그런 휴게공간 하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확장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마을 연계 교육도 그다음에 마을의 센터 이렇게 학교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학교를 마을로 만들지 말고 마을을 학교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가 센터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면 마을에 있는 모든 자원을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약간 클러스터 구조로 확장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 반대로 마을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를 마을로 확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본질에 충실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공간 재구성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간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든 교육과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최병강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조 박사님 오늘 발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커뮤니티 이즈 스쿨, 스쿨 이즈 커뮤니티 이렇게 막 혼용돼서 쓰는 것 같아요. 학교가 곧 커뮤니티 사회고 커뮤니티 사회가 곧 학교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학교를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에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정옥원 보성고등학교의 우리 과학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정옥원 선생님도 공간에 대한 논문도 쓰시고 학위도 받으셔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우리 그럼 정옥원 선생님의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성고등학교 정옥원이고요. 우선 그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현재까지 학교 공간의 연구나 이런 과정들을 노력해 오신 학계나 교육계 그리고 그 건축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현재까지 많은 공간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학교 환경의 개선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호섭 교수님처럼 교육 공간 변화를 생각하고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을 봤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갖다 봤는데 실은 교사들 입장에서 공간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공간을 바꾸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그냥 거주하다가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저기 그 공주대 최병경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100%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에서 내가 이런 수업을 도전하고 싶은데 공간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미래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김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 교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실을 갖다 어떻게 보면 재구성을 했거든요. 누구 중심으로? 교사 중심으로. 그러면 실은 그 전에 이러한 수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교육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었나? 물론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일주일에 프린트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갖다 다시 제출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어요. 제 동생이 미쳐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주부이면서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미국이나 이런 교육 환경보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응한다라는 것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환경들을 갖다 이제 교실 환경에서 만들어줄 수 있었나, 그리고 교실 환경에서 지원해줄 수 있었나,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자체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미국에 파견 나가 있을 때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얘네들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하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지원하는 미래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갖다 보고 싶었었는데, 가장 중심적이 된 건 뭐냐면 교사입니다. 미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은 교사가 그만한 노력과 과정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인 틀 내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건축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 가보면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공유가 건축가들 사이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잘 정리해 준다면 앞으로 어떠한 공간, 어떠한 그 지역에서 이러한 그 학교 환경을 갖다 만들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교사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잘 그 적용될 수 있을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매년 선정되었었던 그 우수 학교, 우수 시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그 우수 시설 중에 어떠한 것들이 우수 시설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줘도 아주 좋은 결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은 미래 학교를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형 미래 학교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각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각 다르고 또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미국 학교에 있다 보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교육과정 때문에. 실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노력이나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실패가 그 다음에서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거주자로서 건축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옥원 선생님도 일단 교사이시면서 교사의 변화가 중요하고 물론 사용자가 변해야 그 공간의 활용도나 어떤 효과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연수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공간의 유연성은 곧 이제 교수 학습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현장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집행 기관으로서의 어떤 교육청에서의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 경기도 교육청 이현주 사무관님을 모시고 잠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병관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김한 교수님, 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의 이 교육 정책이 발표됐지만 그 교육 정책을 사용하시는 학생과 교사분들이 과연 그 교육 정책대로 바로 따라왔느냐.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그린 스마트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저희가 건물을 다 잠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학교에마다 교육청마다 이 교육적 철학을 담지 않으면 단지 건물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 과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전 꼭 건물만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뭐 6.25 전쟁 중에서도 천막 속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물이 그동안은 7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는 표준화 설계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그동안은 주입식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도 미래라고 하지만 사실 교실이라는 그 7.5의 9m 공간 안에서 아직도 미래를 논하고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수업 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최병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뿐인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과연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측면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좀 늦었지만 그 교육적 철학을 좀 담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저희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이제는 그 지역적 특성을 좀 반영한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이런 종합적 계획이 학생과 교직원과 교육 주체가 먼저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장기 마스터 플랜과 교육적 가치를과 같이 논의된 상태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든가 그런 것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개축만 한다고 개축만 딸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족한 교실까지도 같이 지어주면서 우리 이재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장 개념을 좀 도입한다든가 리모델링 하면서 또 부족한 건물을 지어서 광장 개념을 도입하고 건물만 도입한 게 아니고 학교는 그 울타리 안은 저는 옥에든 옥내든 다 학습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외부 공간까지도 좀 반영된 학습 공간에서 학교 습을 좀 만든다든가 옥상 정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좀 방법적인 것이 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광장과 학교 습을 조성한 이런 것들이 개념이 좀 미래 학교에 좀 반영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생태 체험 학습 공간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이거를 감당할 시군의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년 동안에 저희가 약 그 경기도만 한 경우에 약 2.5조 내지 3조 원 정도를 투입하면 매년 5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담을지 뭐 할지를 논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그린스마트 전에 2005년도부터 약 6년간 민자사업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가 약 406개 학교를 지었지만 그 당시는 이 기존 건물이 아닌 새로 신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내에 건물을 설계하고 뭐 해서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기존의 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와 협의하고 뭐려면 최소 3년 4년 정도의 결실이 있어야지만 좋은 건물이 탄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도 좀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면서 이 사업을 좀 더 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신설 학교를 추진하다 보면 20-30억 정도의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강명수 대표님도 설명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법령이 바뀌면서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 그대로 옛날 건물화 시켜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가 상승이라든가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필요한 면적들이 그거에 대한 면적을 좀 더 증가시켜주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사업비가 좀 증가된다면 충실하게 미래 학교에 담을 공간이라든가 담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짓는 신설학교가 지금 우린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를 논하고 있지만 지금 신설학교는 미래 학교가 아니고 다시 또 옛날 학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면적도 부족하죠. 사업비도 부족하죠. 그러면 저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간다면 지금 짓는 신설학교도 그린스마트와 같은 학교로 두 가지 축을 좀 같이 연장선상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하고 이런 것만 따지지 저희들에 대한 반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을 진짜 교육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서 먼저 예산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건물 놀이공간과 어떤 학습을 할 거지? 그러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무조건 학급당 면적과 연면적의 예산이 확보되고 그거 갖고 미래 학교를 논하라 하니까 그 공간들을 충분히 우리 건축가님들도 담을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 또 시도교육청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도 그 공간을 그 면적에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동장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바꿔줘야겠다는 것이면 아마 건물 형태가 일자가 아닌 뭐 방사형 이런 형태로 많이 자유롭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도 좋지만 기존에 짓고 있는 신설학교도 연면적과 사업비를 증가시켜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랑 같이 투트랙으로 좀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좋은 공간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직도 7.5 구미다 안에서 학습 방법이 바뀌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고 이게 우리 현실이 참 그렇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 뭐 교육청도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인력과 비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현을 잘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좀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뭐 일본에서도 보통 학교 하나를 한다 그러면 한 2, 3년을 걸쳐서 설계만 하는데 기간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GNP나 GDP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다면 좀 우리가 이게 밀도 있게 좀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쓰는 공간을 우리 손으로 조금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잘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노력 뭐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한참 엄청 바쁘신데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 우리 김은하 주무관님 나오셨거든요. 공간 혁신 사업 때문에 아마 제일 바쁘실 텐데 우리 김은하 주무관님의 말씀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을 맡고 있는 김은하 주무관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그수 있었던 거는 이제 힘들지만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거를 해보면서 저희 선생님들 만나고 또 외부 건축 전문가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점들 또 그러면서 제가 공부해 나갔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도 그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라도 그 지금 건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학교 공간은 누구나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오늘 많은 교수님과 또 그 선생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인 걸 확인하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도 최병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교육적 그 학교 공간의 본질은 교육인데
그 교육을 논하는 가장 기본서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간을 보는 눈이 굉장히 협소하거나 자의적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오늘 강의해 주셨던 홍순주 박사님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동료들과도 나누고 싶고 또 공간을 다루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정말 제대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실은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공간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렉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혁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자에 따라서 변해야 되고 또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구조적으로 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과는 별개로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외부 전문가와 현재 선생님들에 의해서 공간의 변화가 굉장히 좀 협소하고 피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위주이거나 그냥 개인의 편의성 위주로 변화되는 걸 보고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좀 아까 단순히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개인 학습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저희 그 학교에 대한 이해에 어떤 뭐 연수를 이수하게 한다라든가 어떤 질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간을 이렇게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는 전문가들은 단순히 건축 전문가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그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전기획, 그 사용자 참여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발주까지 제가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이게 단순히 건축학적으로 그냥 공간을 해석하고 드로잉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 공간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물어볼 수 있고 즉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께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게 이 사업이 그냥 안타깝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건축 전문가가 소통하고 학교 기능의 본질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그 조진일 박사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건축 전문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 과정,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 공간,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인테리어로 끝나고 건축 전문가, 건축사님들도 그냥 인테리어 설계자에 불과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선생님은 교실에다가 계속 수납만 요구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교육 자재가 많고 기자재가 많다 보니까 잡다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의 수납만 계속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은 좀 다양한 걸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습이라는 부분이 다양한 면에서 건축 전문가도 물론 또 선생님도 또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기다려달라는 취지에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교가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김황 선생님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연구로 따지면 이미 20년도 더 전에 첨단 학교가 끝났을 거라는 말씀 100% 공감하는데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실은 그거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또 저희 조직의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느리지만 그 문화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한테는 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희 공무원 스스로도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 서두에 들은 홍순주 박사님이나 개복용 박사님 연수 같은 케이스는 저희 동료들이 빨리 공유를 해서 이 공간의 인식에 대한 착오를 좀 달리하겠다는 깨달음을 좀 얻은 바도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그 학교와 저희 교육청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때 조금 더 한 템포 낮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된 저희 본질에 맞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저희 나라가 이게 인재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보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안타까운 구조를 참 우리가 좀 정부가 나서서 현장을 좀 바라보고 좀 충분한 시간과 신뢰를 바탕으로 좀 맡겨주시면 제 생각에는 현장이나 교육청이나 전문가들이 모두 협심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실력은 다 갖추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가의 지원이 좀 요구된다라는 그것을 제가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실질적인 정말 그 학교 설계를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어떤 학교 건축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오늘 설계사무소에서 나오셨는데요. 우선 이가건축의 우리 김재영 부사장님 일단 우리 설계사무소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가건축에 근무하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뭐 기조 강연부터 그 이재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주제 발표자들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결국 저희가 학교 건축이 참 힘들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는 미래를 위한 건물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저희가 20여 년 전에 있던 학교 구조가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구조는 변하지 않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는 변했기 때문에 구조는 변하지 않아도 결국 아이들은 결국 크지 않나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까지 해보는데 제가 짧은 글이지만 써본 것은 결국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의 달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논쟁해서 그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콜럼버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세웠냐는 거죠. 뭐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리기 죄송해서 결국 3기 신도시에 30만 호가 생기는데요. 거기에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70여 개, 유치원이 70여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런 모든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생활 SOC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구상하면서 이 생활 SOC와 같이 복합되는 결국 스쿨파크죠. 커뮤니티 스쿨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아까 김한 교사님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개보경 박사님이 말씀하신 디스트리뷰티드 스쿨, 결국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 외적인 외연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주민들과 참여해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는 학교라는 거죠. 학교의 외연 울타리를 조금 더, 물론 거기는 안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저희가 해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제안했던 방식과 같이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시도교육청의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 수를 한 기준입니다. 학생 수는 클래스, 교실 위주의 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명 내지 38, 24, 배수에서 나눌 수 있는 최적화된 인원수 24명 내지 30명, 많은 경우에 뭐 그런 학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35명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신설학교 중심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고민입니다. 왜냐? 일반 교실부터 특별교실, 지원시설, 관리행정시설, 기타 서비스시설 등이 가장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짓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유휴공간이라 부르는 가장 액티비티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복도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일반 교실의 스페이스 가장 많은데 30개 교실인데 그런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인 일반 교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앞서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그 해결책이 그러면 교육과정이 없어서 또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저희가 좀 솔루션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주 사무관님 말씀하신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결국 저희가 그 홍선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 교수 학습 방법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컴퓨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 있습니까?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있나요? 그런 교실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한 교실을 만들어야 될까요? IT에 대한 교실을. 물론 개복용 박사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결국 커넥티드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 올 미래의 사회는 저희가 모든 걸 다 구비하기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을까? 이 예산에서 한정된 토지에서. 그러면 외연 부분에서 한정된 토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합화라는 이재린 교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제안하신 방법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에서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이제 유연성, 다양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양한 학습 공간이 있으면 다양한 학습 경험이 생기고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어떤 교수 학습범이 생기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미래 교육에서 필요한 창의 융합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생김으로써 더 진행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창의성이죠. 혁신이고, 그렇다면 결국 남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이게 어디서 길러질까?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 넓게는 도시, 마을, 학교, 학급, 친우, 바로 옆에 있는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집중하자면 결국 기본적으로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남에 대해서 좀 스터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생각하는 신설 학교든 그다음에 미래 학교든 아니면 뭐 공간 혁신이 되든 좀 그 저희가 다급히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어진 학교를 다시 또 공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혹시라도 낭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고요. 뭐 지금 다른 그 업무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떠나신 우리 저기 DMB 건축사 사무소에 김현주 부사장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의 문제들은 물론 비단 저희 설계사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해 주시는 이런 교육계와 어떤 그 교육청에 좀 부탁드리는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피부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설계사무실에서의 입장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UMPS도 굉장히 학교 건축을 활발하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기숙 소장님 모시고 잠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UMPS 서기숙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학교 건축이 뭐 신규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모를 볼 때 뭐 아까 김재영 부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하는 입장에서 뭐 혁신적인 공간을 만들자고 하면 아까 뭐 일반 교실이든 특별 교실이든 이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건축하는 입장에서 어떤 혁신을 만들자고 하면 나머지 이제 공용 부분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 그것도 어쨌든 저희는 또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또 좋은 공간을 만들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공간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뭔가 가변형 아까 말한 뭐
융합이라든가 뭐 변형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가한테 어떤 혁신적인 공간을 제안하라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변형할 수 있는 저희만이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공용 공간에 대한 뭐 퍼센테이지를 좀 늘려주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미래에 혁신적인 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요번에 학교를 설계를 하면서 느꼈었던 걸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랑 학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학원과 학교의 차이는 뭐냐? 그럼 학원도 지식을 습득하는 곳, 학습하는 곳. 그럼 학교도 지식을 습득하고 뭐 학습하는 곳이라고 하면 학원과 학교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생각했던 학교는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어디 공간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게 돼버리면 학원과 학교는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교는 친구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공간이다 보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생활을 하는 공간, 내가 성인이 돼서 사회를 나가는데 그 사회 나가기 전에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라가면서 그런 것들 배우고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 습득하는 건 학원에서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그 습득한 지식을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로서 저희가 이제 혁신적인 공간을 제공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서로 소통하고 뭐 자기들이 어디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건축가로서 미래의 혁신적인 뭐 학교를 만드는 공간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 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어떤 물건을 담느냐,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야 그 공간도 혁신적인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교수 방법은 그냥 일관적인 일방으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에서 그런 게 아니라 쌍방향이든 뭔가를 바뀐다고 하면 그게 이제 미래로 갈수록 더 다른 교수 방법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방법들이 생긴다고 하면 공간의 혁신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제 건축하는 건축가로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학교 건축이 다른 건축, 일반 건축에 비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에 충실해야 하지만 관계자들이 좀 많거든요. 다른 건축에 비해. 그래서 뭐 교육청이든 교육청에 이렇게 협의를 하지만 결국에 쓰는 건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구 조건이나. 그래서 좀 혁신적인 공간,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 평가에 맞춰서 좀 혁신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 저희 그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학교 건축을 하는 건축가로서 좀 철학이 담긴 그리고 학교 교육, 학교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DMB 건축의 김현주 부사장님이 오셨다가 자리를 먼저 이석하셨는데 우리 김현주 부사장님 토론 원고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설계를 해가도 어떤 설계의 검토가 어떤 학습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관리자 중심에서 설계 검토가 되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새롭고 어떤 기승세대에 맞지 않는 이런 공간의 설계가 자꾸 배제되어진다라는 어떤 설계 사무실에 있어요. 어려움. 또 뭐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이런 이제 비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굿 디자인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다음 이제 설계 기간도 굉장히 이제 오늘 논의되었던 이러한 내용을 학교 건축이야말로 정말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고민해야 될 요소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해관계 뭐 스테이크홀더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기간이 그거에 비해서 매우 짧다. 그래서 충분한 설계 기간 그리고 이에 따르는 어떤 비용 그리고 이제 어떤 대지 조건 자체도 너무 열악하게 대지 조건을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건축적인 측면에서만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애초부터 어떤 대지의 설정에서부터 어떤 혁신적인 학교나 미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선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스페이스 프로그램 전혀 설계 사무실에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없는 이런 묶여져 있는 그 교육층에서 가합지침에다가 이게 고정시키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고 교실의 모듈도 조금 설계사가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저희가 포럼을 마련한 것도 설계사가 학습을 해서 정말 설계사가 그 단위 학교에 맞춤에 맞도록 스페이스 프로그램까지 짤 수 있는 실력이 정도 되어야만 정말 공간을 이해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김은하 주무관님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 공부해진 사람만 좀 학교 건축을 해서 아이들에게 미래가 좀 보장되는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우리 김현주 부사장님 토론 원고인데 아마 다른 우리 김재형 부사장님이나 우리 서기숙 소장님도 이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주제 발표 기조 강연뿐만 아니라 이제 주제 토론자까지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일단 이제 좀 종합적인 토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각 파트에 있어서 여하튼 대주제인 대한민국의 미래학교 공간 디자인의 어떤 것을 어떻게 좀 바꾸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의 어떤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것을 조금 마지막 마무리 코멘트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그 바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 강연이신 우리 이재림 교수님도 지금 앉아 계신데요. 일단 이재림 교수님부터 해서 주제 발표자에게 마지막 코멘트를 조금씩 마이크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주제 발표하신 분들 그다음에 토론 발표하신 분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참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과제가 학교 건축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교육 정책까지 또 현실적인 문제까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방향은 정책 방향을 다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나가는 방법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정책 관련 부서에 계속 의견 개진을 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 학교라면 결국은 미래 교수 학습이고 또 결국은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가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현재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 교대나 사범대에서 그렇게 많이 다양성을 갖고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같이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해서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우리 김현주 부사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기간도 좀 짧고 이런 문제도 예를 들면 사업비 부족 문제나 설계 사무실의 또 창의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발주하는 교육청에서 이 면적 중심으로 제한하지 않고 금액 중심으로 제한을 해보면 좀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이 금액 중심으로 성능 중심의 그런 설계 지침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광장이 늘어나는 것은 공사비에 반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 중심으로 하면 항상 제한을 받게 되고 일부의 학생들이 아까 90% 95% 학교 건물에 있는데 건물 예벽에다가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 기능적인 교육적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지침 자체를 면적이 아닌 예를 들면 그런 사업비를 한계로 해서 설계 사무실들이 창의성을 갖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융합교육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듯이 이 설계도 이제 또 융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과 건축, 사용자 다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교육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너무 건축적 공간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교육과 함께하는 공간적 구성 개념이 좀 접근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또 많은 주제 발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우리 홍순주 박사님 하신 예. 예. 아마 켜져야지. 예, 사실 이 학교 공간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은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교육공학, 교육방법을 전공했고 16년부터 이제 미래 교수학습 방법, 그런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교사 역량에 관한 연구를 쭉 하다가 좋은 기회로 2019년도부터 조 박사님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아, 미래 교수학습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실천하고 실행하게 될 공간에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 되게 놀라운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수학습 방법이 펼쳐질 공간,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수학습 방법을 요구하는 교육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되고 또 건축 분야까지 같이 연계해서 학교 공간을 디자인하면 정말 현실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고 그 하나도 그 버려지는 공간이 없는 그런 학교 공간이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앞으로 이런 식의 연구와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개봉영 박사님 들리시나요? 혹시 하실 네, 말씀이 있으시면 예. 네, 네. 예. 아까 연결은 안 됐는데. 네, 네. 환자는 예. 아직 연결 안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주옥 같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고민을 나눠주셔서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었고요. 제가 요즘 사실은 스마트 시티 교육 분야 구상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나가 있는 편인데 오늘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학교 건축을 하는 설계 사무소에 몸담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조금 클래식한 버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어떤 기술들이 이제 학습 상황에 도입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설계하시는 분들 계속 이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 있으셔야 되고 건축에 대한 전문가 이상의 그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강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에듀테크 제가 숙제로 받아가지고 조금 고민하면서 이걸 공간이랑 어떻게 녹일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원격학습 이후에 새로운 학교의 그 노멀은 다시 코로나 이전의 학교로나 교육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격학습이나 이제 대면 학습이 자유롭게 좀 전환되고 연결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고려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스마트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파워나 뭐 조명이나 조도나 소음이나 뭐 디지털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히 눈에 띄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력이나 예산이 투입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넓고 좁고 이런 다 들어있는 학교 모델 외에도 조금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여건에 있는 학교 모델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조금 빼고 더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스마트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압박이나 이제 단가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무조건 이제 지금은 막 지금 안전도 해야 되고 뭐 에코도 해야 되고 스마트도 해야 되고 그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는 반면에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다라는 인식들을 재정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빼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해서 조금 효율화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 역사성 있는 교육시설 포럼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이제 다 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어떤 기관에 어떤 연구를 하든지 간에 우리 오늘에 모이신 분들께서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송 박사님 한 말씀. 예. 아. 예, 오늘 그 모두 다 그 미래형 학교에 대한 접근은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오늘 공감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설계공모 지침을 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번 비슷한 공모 지침을 보고 거기서 매번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적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대한 설계 공모 지침이 나올 때 이미 그 학교에 들어갈 뭐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운영자라든지 아니면 교육 관계자가 그 학교만의 어떤 교육적 비전과 철학이라든지 이런 뭐 특수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설계자들도 그거를 기반으로 뭔가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율성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 그래야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학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 지침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담겨지는 것, 그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사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아, 또 하나는 그 학습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학교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논문이나 여러 보고서를 봅니다. 최근에 미래형 학교 공간에 대한 디자인 패턴이 굉장히 많이 제시는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은 사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공간을 적용하면 되겠지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접근부터 같이 좀 학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역으로 이런 디자인 패턴에 대한 공간들이 있을 때 교수학습 사례라든지 이 공간에서 어떤 교수법을 했는지에 대한 예시도 함께 제안이 된다면 좀 더 적용하기에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명수 소장님. 네. 저희가 이제 에너지 친환경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치에 가끔 이제 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는다기보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좋고 수치에 우리가 현혹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 건축은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우리가 저희가 건물을 만들고 나서 특히 학교 건축은 그게 결과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 과정 하나입니다. 건물 자체가 교육이고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거기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그걸 지역사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전부 이제 전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교육 학교 건물을 결과물로 보지 말고 사실은 그 교육 건물 자체가 교육의 그 과정을 하나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잘 설계가 되면 패시브적으로 잘 설계가 되면 건물 유지비가 장기적으로 보면 한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건축비가 똑같이 100이었으면 나중에 유지비까지 감안하면 건축비 한 5배 정도가 세이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계획도 수치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채우는 것보다 요즘 이제 기계전기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만 저희가 설계 기간이 짧지만 충실히 설계를 하면 옆에 학교보다 아니면 주변의 학교
같은 수준의 학교보다 최소한 장기적으로 5배 정도 세이브되는 학교가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이슈에도 저희가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게 학교 건축인 것 같고 파급력이 가장 큰 건축물 용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담는 학교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 반부터 한 4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굉장히 지루함 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느낌에서 오늘 포럼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들의 꼭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코멘트하고 오늘의 포럼을 마칠까 싶습니다. 없으시죠? 예. 요즘 OECD에서도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2015년도 그리스 회의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FFL이었습니다. FFL이 뭐냐면은 우리 건축가들이 알고 있는 루이스 슬리반, 근대 건축의 아버지인 미국 건축가 루이스 슬리반이 한 그 form follow function이라는 FFF, 근대 건축이 시작되면서 기능에 따라서 학교 공간은 건물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기재를 알고 있는데요. OECD가 이제 15년도에는 그 글귀를 따라서 FFL이라고 form follow learning이라고 이제 뒤에 function만 learning으로 바꾼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 기능이라는 게 수업이고 수업이라는 게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에 따라서 공간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게 OECD 학교 시설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한 사례만 오늘날까지 이제 한 5, 6년이 지났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번복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숙제를 하나 남기고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학교는 학습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습체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논의됐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특히 이제 어떤 에듀테크에 대한 문제, 교육 과정의 문제, 커리큘럼의 교사 학습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논의가 많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OECD와 같이 가는 기조인 것 같고.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인 것 같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이거에 더해서 학교라는 것이 어떤 사람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조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재림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실내든 실외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광장, 옛날 고대 시대부터 생겼던 이 광장의 개념을 우리가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이 광장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그에 대한 공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 도입함으로써 학습은 학습대로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어떤 강장과 같은 공동체, 어떤 사람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다음의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숙제까지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좀 요책을 가지고 또 논의한 자리를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개발원이 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장시간 동안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그리고 줌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주제 발표자 또는 토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현장에 와주신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